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정원 2인자였던 지금 조상준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를 하면서 그 배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에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 부장입니다. 조상준 형사 부장입니다. 국정원장께서 어제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으셨고 면직 이유나 의원 면직의 이유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국정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직 시기에 여러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